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비밀 대화는 암호화를 사용한다.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다. 전달 기능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저 카카오톡 비밀방 대화를 걸었던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이죠. 자, 공지가 뜨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텔레그램 비밀방 대화를 걸었던 날짜까지도 못 박았는데, 오늘 검사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지금 뭐, 현재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과가 자동적으로 됐습니다만, 이 같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뭐 캡처해둔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추후 이어질 수도 있는 어떤 수사와 진실 규명에서 어떤 객관적인 정황을 볼 수 있는 무언가의 단초가 됩니까? 일단, 이제 텔레그램이 어떤 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된다 할지, 이제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되면 꼭 텔레그램 방이 등장을 합니다. 엠번방에서도 다 텔레그램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정치의 사건, 뭐, 드루킹이 사용한 것도 텔레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커다란 사건들은 대부분 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요. 근데 그 이유는 비밀 대화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방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의 어떤 보안이 일반적인 카톡이랄지 이제 다른 어떤 SNS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전에는 아주 높은 게 한 시그널이라는 그런 SNS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좀 약간 단점이 한 30분, 뭐 25분 설치해 놓으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서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텔레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고, 텔레그램이 또 서버가 외국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을 이용한 그런 이제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보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텔레그램 방이 이제 문제가 돼서 증거로 제출되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도 보면, 제출되는 경우는 텔레그램 나눈 그러한 대화 자체를 다른 휴대폰을 찍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캡처를, 텔레그램 자체를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일종의 캡처 방식이지만, 결국 다른 휴대폰을 찍으면 그게 사실 저장이 되는 거고, 지금 고소인치에서도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지속적으로 어떤 성추행, 희롱을 당하면서 이걸 나중에 문제 삼기 위해서 찍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너무나 이제 진영 논리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진영 논리라고 생각,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진영 감정이다. 왜 논리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진영 감정이에요. 이건 논리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편에 해가 되면 아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서로 상대방이 이제 보수가 됐건 진보 됐건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굉장히 밝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소인치 주장을 가지고 이런 계속적으로 퍼지는 것은 이제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는데, 정말로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유족 측에서 이걸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소인치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 고소인치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또 경찰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지금 바라보면서, 물론 당연히 뭐 저도 방송에 나와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까지 어떤 인권에 관한 족저, 이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추모 시간은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게 그냥 여기에서 존중할로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적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는 박 시장 집무실의 평면도도 나와 있는데요.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로 호소했던 부분도 박 시장의 집무실 안에서 일정 정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집무실의 평면도도 한번 저희가 조간에 나온 그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권순 시장 집무실 입구가 제 위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요. 비서실, 비서실장 자리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박 시장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책상과 원탁 테이블이 있고 디지털 형상판이 있다. 그런데 그 책상 뒤쪽에 일종의 벽이 있고 그 벽 안에 뭐랄까요? 숨겨져 있는 공간이랄까요?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침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침실 안에서 나를 안아달라라는 부적절한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침실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4월 대대적인 집무실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집무실 뒤편의 화장실, 샤워실, 침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책상 뒤 벽에 가려져서 박 시장이 사적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 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고요. 이 보도대로라면 일반 직원들은 대면 보고 등 집무실 방문 시에는 대형 원탁만 볼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내부 구조를 비서실 직원이 아니면 세세히 알 수가 없다. 침실 위치나 존재를 아는 직원은 드물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 고소인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저 사적인 공간 안에서 박 시장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 현재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이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집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추행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해당 직원이 비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저 집무실 안에 있는 지금 저 영상이 2011년도에 공개했던 영상인데 저희가 침실인 거 보군요. 예, 집무실 안에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시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 침실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저 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열린 시장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투명한 서울시정에 대한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런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수 연구실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나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에 이 비서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뿐더러 그 안에서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과 국민들 앞에 해왔던 얘기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라 여기에 관련된 진실의 규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거 수사 종료하면 안 된다. 진실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어제까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황망한 죽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터진 지 불과 지금 10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함으로써 서울시정의 도리를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 위임한 권력에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사건의 진실 규명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걸 유야무야 덮고 끝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윤중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오래 몸을 담았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이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보여줬다. 뭔가의 죽음으로써 보여준 것에 대해서 미화하는 듯한 발언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했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이 존엄한 목숨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분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하나의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진실 규명 없이 유야무야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도와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아낼 길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분명한 건 예.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사망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된다. 대한 진실의 규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예.